와 진짜 대박 블라이미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엄청나게 다급한 추천을 받고 한 뮤비를 리뷰하게 됐어요. 오늘 저희가 볼 뮤직비디오는요 나빌라 라잘리의 뿜마싸 하티. 이게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나게 지금 트렌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뿜마싸 하티가 조각난 사랑, 조각난 심장 이런 뜻이래요. 780만 뷰네요. 와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진짜 트렌딩이긴 한가 봐요. 그러면 한번 들어서 벌써 우는 거야? 그러게요. 연말인데 왜 이런 노래를? 밝은 노래 들으면 여러분 연말이잖아요. 시작. 오 스토리텔러. Hi girls. I just found out that 뮤비 맞아? 잘못 틀은 거 아니야? After all that 바람 폈다고? And this is what I get. I deserve better, and so do you. So girls out there, 약간 이거 공포 영화 첫 장면 같은데요? 좀 무서워. 야 여기 우리 숙소 택시 아니야? 헐 대박. 우리 콜라스 숙소. 여기 파빌리온 물 앞에 파빌리온이다. 우와. 어 완전 신나네. 언니 막 이런 거 봐. 아, 이게 즐거웠던 순간인가 보다. 남자분 잘생겼는데? 저희가 리뷰했던 거랑 되게 다른 스타일이에요. 뭔가 힙해. 맞아. 더 팝 느낌 나요. 약간 미스의 남자 없이 잘 살아나 에일리의 꺼져줄래 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아이스크림 알 것 같은데. 어 너무 멜로디가 귀에 착착착착 좋은데요? 아 이게 이거네. 춤추미춤추미춤추미춤. 이거 댓글에 엄청 이 말이 많이 올라간 거 알아요? 꾸미꾸미인가 춤미춤인가? 아 이거구나. 역시 헤어지고 나서는 여자친구들하고 이제 나잇 아웃을 해야 돼. 영상 자체가 되게 진짜 소리빛하고 핑크빛하고 이런 거 잘 섞어가지고 예쁘겠지. 베이비 It's too late. 아, 이 남자가 다시 매달린 거구나. 너밖에 없었어. 역시 너가 최고였어. 다시 돌아온 거구나. 봐달라고 지금 질척거리는 건가요? 다시 너에게 돌아가고 싶어. 어, 되게 목소리가 깔끔하면서도 높게까지 올라가네요. 약간 말레이시아의 비욘세 느낌. 어? 약간 비욘세 닮으신 것 같은데? 그 분위기도. 되게 안 맞는데? 되게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되게 경쾌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건 남자친구일까? 너무 리얼한 실제 남자친구? 연기 너무 잘했어. 뭐야 이 미소는? 어, 무슨 뭐야? 좀 무서운데? Storytellers. 아, 딱 알겠네. 이거 너무 세련됐다. 어. 이거 스토리텔링 하는 방식도 진짜 너무 세련됐고 노래도 너무 좋고 미워하면서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 아 역시 엄청 복잡미묘한 그런 가사인데 되게 경쾌한 리듬에 묶어냈네요. 이별 노래인 줄 알고
연말에 슬픈 노래 이랬는데 오 너무 좋다 노래 어 파마탄 하티 그런 데가 있었어? 있어 이건 진짜 좀 약간 스타일리시한 곡 같아요 멜로디도 되게 귀에 착착 감기고 그 트리 그것도 되게 착착 감기고 왜 트렌딩인지 알 것 같아요 아 우리 이 노래 이 노래 우리 연습할래? 이 부분 나 잘할게 이 부분 나 지금 고음이 안 올라가요 아니 나 하고 싶은데 안 올라가요 모르지 아 공공 제이크 진짜 아 그럼 우리 옆에서 그거 하자 아니 춤 잠깐만 아 이거 맞아 이거 역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음악을 들으면 실패하지는 않네요 또 저희가 리뷰해야 될 노래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도 꾸미꾸미 꾸미꾸미 Subscribe 꾸미꾸미